예,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검수완박과 지방선거입니다. 예, 앞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방선거 나선 후보들도 걱정 많이 한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네. 배경을 짚어보겠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정당 지지율을 일자별로 좀 분석한 자료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4월 22일 금요일 부터 26일까지의 변화를 조금 주목해서 보시죠. 김 반장,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2일 금요일이면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을 한 날이고 이후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이걸 또 다시 파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일 그러니까 중재안을 수용한 날이죠. 이날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을 합니다. 반대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을 하죠. 예,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이후에는 이렇게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좀 국민의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그 합의 파기란 부담감에도 입장을 바꾼 게 좀 지지율 측면에서만 보면 좀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뭐 원안이냐 아니면 의장 중재안이냐 하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론, 특히 중도층 여론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입법 강행 과정에서 노출된 편법과 꼼수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양쪽 다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이슈였지만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중도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최근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한 주 전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런데 그 지방선거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검수완박 이슈가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뭐 사실 김 반장이 더 잘 알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대선 때 들고 나왔던 민주당 심판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검수완박 이슈 를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갈 태세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많은 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여론이 이 찬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은 물론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충청 지역에서도 1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수완박 이슈를 빨리 틀고 다른 이슈로 국민을 전환하고 싶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전국이 끝나는 대로 부동산과 추경 등 이른바 민생 이슈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9일로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검수완박 이슈가 떠오를 테고요. 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후임 검찰총장 인선 등 검수완박 이슈가 언제든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이달 중순 이후의 흐름을 잘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럼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그 총리 공백 시나리오입니다. 그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 그리고 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와 연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엿새 뒤 새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총리 없는 정부 출범, 윤석열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총리는 본인도 문제입니다만 장관 임명 제청 문제하고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예. 청와대 국무회의 사진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아닌가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그 국무회의인데 이 당시 그 여기 보시는 네 명 있죠. 이 네 사람이 임대 국무위원 이란 표현으로 불렸던 분들입니다. 예.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들인데 이명박 정부 장관 인선이 여러 후보자의 낙마로 지연이 되면서 국무회의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장면이 윤석열 정부 첫 회의 때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래도 저 때는 한성수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없으면 사실 분위기 조금 어색하긴 하겠군요. 과거에도 뭐 정권 교체 때문에 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998년 그 김대중 정부 출범 때도 김종필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이렇게 한나라당이 인준을 거부를 하니까 YS 정부의 고건 총리가 그 신임 장관들을 제청을 하고 JP를 그 총리 서리로 임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던 시기였고 지금은 총리 서리마저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취임 바로 전날이죠. 9일에 잡혀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그 총리 인준까지 연결시킬 분위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총리가 없으면 제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장관이 한 명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헌법 87조는 그 장관 임명에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방안이 이제 총리 대행인데요. 바로 예.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김부겸 현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10일에 곧바로 제청을 하고요. 그리고 추 부총리가 이제 총리 권한 대행으로 나머지 장관들을 다 제청을 하는 건데 좀 시작부터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는 않죠. 자, 모양새 안 좋은 건 둘째치고 그것도 김부겸 지금 총리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되는 건데 김 총리 입장은 뭡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김 총리 측에 물어보니까 새 정부 출범과 그리고 국정 운영에 그 차질이 없도록 협조는 하겠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뿐 아니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 임명은 제청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 총리도 어제 10일 오후란 물리적 시간까지 거론한 거 보면 극단적인 전국 공백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장관을 한 명도 임명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더더욱이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이게 뭐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좁혀보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물러나라 이런 메시지 같은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좀 지켜봐야겠죠. 예,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